이게 올라가는데 다리에 힘이 필요한 거야? 이거? 필요하지. 왜? 이 정도 못 올라가? 못 올라. 이게 허벅지가 운동을 하다 보니까. 어, 날씨. 내가 그러면 여기서 수축이 없잖아. 어. 완전 일자로 보였을 것 말이야. 올라가는 게? 어, 근데 지금 터널처럼 돼. 잠깐. 핸드폰 좀 차려봐. 됐어. 무거운 얘기해, 나눠. 아니, 있죠. 이렇게 보니까 내려가는 건지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야, 아니야, 올라가는 거지. 사람처럼 보인다. 어떻게 다 나무로 이걸 만들었냐? 돈 많이 들었겠다. 만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끝에가 나무로 된 게 달아야 돼. 응, 닳질 않았어. 아니, 네가 운동이 특기인데, 응? 그것도 군대 가서 약했다는 게 말이 돼? 그래서 이게 진짜로 근육이 현실형 근육으로 바뀐다. 그게 뭐야? 운동형 근육이었어. 평소에는 안 보이는데 운동을 할 수 있게 바로 이렇게 근육이 움직였는데. 힘드세? 괜찮은데? 근데 왜 신체 안 이거 맞나? 이거 부족해. 일왕산 아니야? 일왕산? 봐봐, 저거 때문에 부족해요. 요거 인왕산이잖아, 요거. 청와대잖아, 저거. 어? 청와대. 어. 이건 인왕산? 그렇지. 그럼 저 산성 같은 건 뭐야? 저기 벽. 북한 산성. 그냥 구보도 하고 뛴걸음도 하고 또 행군도 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풋살하니까 쩌장쩌장하게 하잖아. 좁은 공간에서 뭘 하지? 이게 페인팅을 많이 해야 제낄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막 쓰는 근육이 다르다고. 허벅지 근육이 장 근육만 크고 큰 근육은 죽고 그런 거야? 내가 딱 하라던 대로는 되는데, 뭐라 하지? 이제 좁아서 그런지 지구력은 없고 순발력만 있고 그래? 응.
진짜 거의 다 그런 걸로 제끼는 거란 말이에요. 풋살은 이제 조그만 공간에서 하는 거예요. 축구는 이제 큰 데서 하니까 치고 달려도 되는데 풋살은 조그마니까 이제 재잘재잘하게 하다 보니까. 너 여기는 어떻게 알게 됐어? 그냥 서울시 갔다 온 산. 오! 많이 보인다. 다행이다. 남산도 보이고, 청와대도 보이고. 넌 왜 제대하고 나서 아빠하고 산에 갈 생각을 했어? 나? 어. 싶었어. 나 여기 군대 오기 전에 왔었는데 여기는 높지도 않아. 그렇게 올라가는데 한 시간이면 금방인 거잖아 진짜. 그렇지. 근데 나는 여기가 너무 좋아. 서울이 다 보일 수 있었나 그때? 올라갔어. 그리고 내가 서울 좋아하잖아. 근데 넌 남산도 가봤잖아. 그 느낌이랑 다르네. 남산은 참 올라가잖아. 서울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야? 서울이 진짜 너무 좋아. 이게 일단 재수할 때는 몰랐어. 서울 좋고 그런 거. 근데 대학교 가보니까 왜 서울에 있는 대학 가나 싶었어. 일단 교통이 편하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돈이 많으니까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막 편의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뭐 광화문 광장 이런 것만 해도 다른 데 없는 거잖아. 각자 도시만의 특징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교통이 너무 편해서 좋아. 너 그러면 시골에서 못 살겠다. 나는 정말 못 살겠다. 회사가 너를 시골로 발령내면 어떻게 해? 그럼 출퇴근. 출퇴근한다고? 서울에 살면서? 아 그게 내가 1학년 여름방학 때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이제 신촌으로 YBM 다니면서 원래 영등포 YBM 다녔잖아. 근데 이제 막 큰 데 다니면서 아 신촌은 이런 곳이구나 그냥 알기만 했지. 애들이랑 술 마시러 가기만 했지. 잘 몰랐었단 말이야. 그 뭐 고등학생들이 알 리가 없지. 그러니까 막 아 이런 곳이구나 하면서 느끼면서 이제 뭐 광화문도 가보고 또 여자친구 있었으니까 그게 윤이랑 막 방학이니까 뭐 이것저것 왔다 갔다 하니까 서울이 진짜 인턴도 해보고 양복 그것도 입고. 너무 좋았어. 그 광화문을 갔을 때 그 막 그때 막 한 6시? 막 7시까지 했을 때 있잖아. 맥주 마시고 그게 끝나고 맥주 마실 때 그때 막 한 그때쯤에 해가 지잖아. 근데 딱 나갔는데 그 광화문 광장 앞에다 그 햇빛에 맞는다는 게 그 시간에? 어 너무 좋을 것 같아. 내가 만약에 직장인들처럼 어. 딱 나갔는데 바로 앞에 광화문 광장이 그런 햇볕이 재작년에도 비 엄청 많이 왔었거든요. 7월달에 그때 이순신 장군이 배를 띄우려고 했었잖아. 광화문 광장에서 알아? 광장에 워터파크도 만들어졌어. 힘들지?
사람아 안 힘드네. 아이고 이 정도는 힘들어야겠는데. 왜? 내가 처음 왔을 때 혼자 가다가 힘들어서 여기 조금 더 가면 쉬는 데 있단 말이야. 응. 벌써 쉬다 왔어. 힘들어서. 야, 아빠도 촌놈이잖아. 치악산을 뛰어서 올라가고 뛰어서 내려오고 그랬는데. 에이. 아직까지. 응? 우리도 못하는 거 같아. 야, 씨. 이렇게 안 믿는다니까. 참. 두 시간 반이면 올라가. 천원산 계곡, 천원산 계곡에서. 난 치악산 꼭대기를 가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너 가본 적이 없을 수도 있지. 치악산 꼭대기 높잖아. 한 200m 되지 않나? 아니야, 1277m? 1200m요? 응. 최단거리로 가는 데가 그, 저기 국향사 있는데. 아, 천원산 계곡이 아니라 저기 어디야? 그, 내 큰 고모부 낙하산 타던 데 있지, 왜? 옛날에? 어. 거길 올라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이야. 또 아빠하고 너 같이 가서 사진 찍은 거 있잖아? 어릴 때. 짝대기 들고 올라갔을 때. 어. 김밥 사가지고. 그 길은 많이 갔어. 근데 꼭대기까지는 안 갔지? 안 갔지. 그 길은 많이 갔지. 어. 그게 꼭대기가 올라가는 길이야. 그 아스팔트 돼 있는 길이잖아. 아니 아스팔트. 그렇지. 포장돼서 시멘트 포장길. 근데 거기 끝난 길부터가 사실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거지. 거긴 시작이지. 뭐야? 내 어디 잘못 왔나 봐. 왜? 저 여기 신다 한 번 왔는데. 여기 있잖아. 여기 너무 빨리 왔어. 여기까지. 왜? 지금까지 한 12분 왔어. 12분. 여기 맞아? 인왕산 맞네 여기. 그래 아빠 얘기했잖아 인왕산이라고. 북악산이 저 뒤쪽에 보이는 게 북악산이지. 청와대 쪽 있습니다. 응. 오 진짜 잘 보여. 야 진짜 오늘은 날씨 좋다. 잠자리가 이렇게 많냐? 저기가 광화문. 광화문. 저기 철골 구조가 있는데쯤 있는 데가 이제 종로 타워. 종로 길이 쭉 보인다 이쪽에서. 여기? 어. 청와대 있고 그쪽에 삼청동 길. 저기. 아, 저기야. 어? 저기 얼마 안 남았어. 갈래 뭐 인왕산이나 북한산을 가자라 이제. 아 나는 그렇게 힘든 것 같아. 나 북악산 갔을 때도 내려올 때 다리가 풀려가지고. 아니 그렇게 축구하고 그랬던 친구가 이렇게 약골이야. 어? 친구들이랑 갔었단 말이야. 군대 가면 완전히 군대 가서 약골이 된 거야? 어? 이게 보여주기식 근육만 만들었지 이제 실용적인 근육을 빠지겠는데. 아 그전에는 뛰고 달리고 이런 것들은 무지하게 잘했는데 보이지 않는 근육들이. 어 지금 현재 보이는 근육들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근육들만 만들어진 거였구만. 원래 있던 근육. 야 이게 뭐 말이 안 되네. 저게 그거 아닌가? 아까 우리가 헤맸던 데가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온 거야, 이렇게 이 산을 두고.
원래 한 번 쉬는 게 있는데 진짜 거기서 막 그거 있단 말이야. 기구 같은 거. 응? 기구 같은 게 있어. 운동하는 거. 가봐. 여기, 거기 아닌지도 모르지 지금이. 다음에 여기 뭐. 그럼 벌써 지나쳤단 말이야 여기가? 너무 빨리 왔나 봐. 아니면 풀이 우거져서 내가 못 간다. 아니지. 그때 재수해고 나갖고서는 힘이 없어갖고, 어? 그래서 여기도 되게 멀게 느껴졌던 거 아니야? 한참 살쪘을 때야. 가기 전에 막 억울하고 막. 야, 근데 진짜 잠자리가 엄청 많다. 가시죠? 마사토 포장 예정 구간이다. 아, 사람 안 좋은데. 흙길이 좋은데. 군대장 언제 된 거야? 군대장 7월. 7월도 갔다 왔어. 7월 10일? 이제 네 위로 한 사람도 없어? 그게 우리 중대에는 없어. 이야. 이제 급양간도 이제 뭐 이렇게 험하게 못 다루겠네. 그리고 이제 어? 내가 맨날 막 그런 말 해. 네. 아. 눈치 빠르면 알아서 해. 이제 김동찬이처럼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한 말이야. 눈치가 내가 엄청 빠른 거 봐. 그때. 왜냐면은 말을 못 알아듣겠어 진짜로. 뭐 해? 뭐? 동찬아, 가서 뭘 갖고 와봐. 이러면서. 어떤 거 말씀이십니까? 막 이런 것들은 잘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다. 진짜 못 들었습니다. 막 계속 몇 번 물어보고. 화낸단 말이야. 이제 그게 싫어가지고. 무서워, 뭐 갖고 와. 그러면 내가 알아서 그냥 무치껏 가져간단 말이야. 야, 무궁화다. 근데 지금은 눈치껏 해? 응, 눈치껏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일도 알아서 하고 시키면 알아서 다 하니까. 이 길이 맞지? 방향이 맞으니까. 자, 갈림길인데 어디로 갈 거야? 항상 인생은 이렇게 선택기로 해서 왼쪽에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근데 옛날 아빠가 몰라 하지 말라 했잖아. 그 이후로 내가 군대 가서도 막 사람들이 맨날 물어봐 봐. 좋아, 싫어, 할래, 안 할래, 싫어. 그럼 그냥 일단 선택하고 봐.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현명하구만. 얘가 무슨 옛날에 뭐가 적혀져 있다야. 집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야, 여긴 능한정이라는 데다.
영조 26년 1750년 사도세자의 장남. 이게 뭐냐, 세자에 책봉되었다가 사망으로 이곳 부가연동에 장사되었다. 왕의 신분을 갖추어진 사람의 묘를 능이라 칭하고 그 후에 부가연동을 능안이라 전해왔다. 아, 1940년 10월 10일 황순덕 박순천 여사가 충정로의 경성가정여숙을 1944년 견지동으로 가면서 중앙요고로 개명하고 1950년 추계학원이 되었으며 1956년 중앙요고가 이곳 부가연동에 신축되어 현존하고 있다. 이 능안 위 능소의 묘는 1948년에 서섬능으로 이장되어 의령원으로 명하고 있다. 능안정, 능안정. 산악 동호인 등은 이곳 능안정이란 현판에 유래사를 길이 남겨 보존하고자 한다. 이것이 그런 곳이구나. 상낙아정. 항상 나는 청하다. 깨끗하다. 상낙아정. 응? 너무 타서. 얼마나 남았어? 뭐 30분 남았는데. 에이, 22분밖에 안 남았어. 그래? 끝났어 이제. 한 번. 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다고? 난 일로 갔던 것 같은데. 일로? 일로 가. 너 아빠를 아주 만만하게 봤다가 좀 실망한 것 같은데? 이런데 못 가서 길게 멜 줄 알았는데? 아빠 나이가 되면 말이야, 머리가 똑똑한 거는 끝났어. 응? 머리 똑똑한 게 회사에 들어가거나 일할 때 일정 부분은 작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 조합되어 있는 게 필요해. 지식하고 경험하고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갖고 경험, 그 지혜라는 게 필요하고 또 문제 해결 능력이라는 게 필요하고. 근데 거기 밑바탕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체력이 있어야 돼. 어? 체력이. 체력? 어. 몸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건강해야 되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교분을 갖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신앙으로도 무장이 돼 있어야 돼. 아, 여기 운동기구 있는데 있다. 여기 완전 또 있어요. 여기. 머리 왜 이렇게. 아, 이거 힘들어.
난 턱걸이 진짜 잘했네. 난 턱걸이 못했어. 하나, 둘, 셋, 넷. 배치기 없기. 배치기 없기. 야. 어, 대한민국 육군 김상병이 배치기로 두 개 올라가고. 아, 진짜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이게. 나도 철봉하고 싶은데 없어서. 응? 야, 대한민국 육군이 겨우 체력 그밖에 안 돼? 아, 민간인 할 거라고. 벌써 너 제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런 거야? 얘 왜 남아있는 애들 있잖아. 직업군인으로 남아있는 친구들 있잖아. 부사관. 그치? 근데 부사관 지원해도 여기 떨어지더라고. 오, 그래? 경쟁이 그렇게 있는 거죠? 경쟁률이. 경쟁률이. 20명 중에 2명 뿐이야. 30명 중에 2명 뿐이야. 15대 1, 10대 1, 15대 1 막 그래? 막 30대 1? 그래서 막. 어, 대학보다 힘들다고. 입시보다 힘들다 말했어. 떨어졌거든. 우리 중에 두 명 한다 했어. 응. 내가 막 네 꿈이 뭐야? 맨날 물어봤던 애가 있어. 응. 없습니다. 게이머 하겠대. 응. 요즘 롤 게임 유명하다. 응. 근데 그게 직업 되기가 그렇게 쉽지 않지 그것도. 아니 막 미래가 없으니까 막 애가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래서 막 네 뭐 할 거야 맨날 했을 때. 동물 조련사에 막 옆에서 노린다 그런 말 하고. 그래서 또 요리 배웠는데 요리도 안 한다고 그러고. 요리를 배웠다가 또 안 된? 갔어. 어. 근데 요리도 안 하겠대. 그래서 이제 그 부사관 지원을 한 거야? 어, 그래서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럼 군인해라고. 아, 굳이 낫겠다고. 지원했는데 떨어졌어. 그럼 어떡하냐? 근데 방법은 또 있어. 전문화사라고 병장 전역해. 응. 그 다음에 바로 하사로 임관하는 거. 자동으로? 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또 하는 거. 아. 이게 숙련자가 있을수록 좋잖아 군대. 근데 이 1년 9개월 동안 하고 하사로 6개월이나 18개월까지 가능했고. 똑같은 하사인데 이제 그 일만 하는 거야? 보직에 대한 변동이 없고 그냥 그대로. 그럼 뭐 사진병 가면 사진만 찍고 뭐 그러는 거죠? 아. 그래서 숙련자가 있으면 훨씬 좋잖아. 이등병 키워서 또 언제 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근데 기업은 네 보면은 회사에서 정년이라는 거 있잖아. 어? 맨 처음에 실력으로 뽑잖아. 그런데 나이로 내보내잖아. 그 이상하지 않아? 근데 그래야 돌아가니까 그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 실력으로 내보내면 되잖아. 실력으로? 근데 실력으로 내보내잖아 알아서 그 전에. 아 그렇기도 하지. 근데 정년되면 무조건 내보내잖아 또. 아직까지 운동하세요? 네. 저기 언니는요? 종이 언니는? 갔어. 10시까지 출근이거든요. 네. 그 언니 왔더라고 운동 언니요? 네. 전화기를 안 가져왔대요. 아니 어차피 못 봤는데 좀 멋있다 보니까. 10시까지 출근하거든요. 아 이거 안 뺐구나. 뭔가 했네. 진짜 안 힘든다 그냥. 응? 하나도 안 힘든데. 나도 안 힘든데. 겨울이어서 힘든. 아빠는 아침마다 회사 가면 아침에 운동하고 회사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옛날보다 오히려 체력이 더 지금 더 좋은지도 몰라. 옛날에 대우진 건 뭐 교보진 건 있을 때는 그냥 한 번도 운동 안 했잖아. 됐지. 근데 이제 시니어 파트너즈 가지고 가서 운동을 안 하다가 박사님이 저기 회원권을 끊어줬어. 그래서 이제 1년을 그냥 했는데
그때도 습관이 안 돼갖고서는 저거 했었는데, 시간을 자꾸 바꿨지. 뭐 저녁 때도 했다가 뭐 아침에 했다 그러는데, 제일 좋은 방법을 딱 찾아낸 거지.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정착이 됐어. 만지나 보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훼손할까봐. 이런 건 괜찮아. 바위 같은 거 지금 다 이렇게 막 밟아갖고 망가뜨리고 그러니까. 아니, 이거 집에는 안 가지고 그래도 옛날에 쓰레기도 그런데 깨끗하다. 버리는 사람도 없고. 아니, 여기 쓰레기가 왜 있어? 아니, 왜 뭐 과자 같은 거, 봉지 같은 거 먹다가 버리고 음료수. 여기는 그렇게 관광지가 아니고 여기 아파트시잖아. 동네 사람들 올라가는 데지. 뒷산. 동네 사람들인 것 같아. 그냥. 이제 막. 아, 근데 여기는 험로다. 그러네. 나름 그지?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걸 만드는 거지. 이거 다 누가 가져왔겠어? 군인이 갖고 왔어? 군인이 갖고 누구나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진짜 미친 듯이 힘든데. 응? 미친 듯이 힘들다고? 진짜 시멘트 들고 총 올라가는 게 내 몸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거기다 짐까지 올라가면. 와, 사람 하나 들고 가니까 진짜 이게 허리 40kg지. 40kg. 이게 진짜 밀도가 너무 커가지고. 진짜 돌덩이지, 돌덩이. 40kg가, 그 40kg가 아니야. 그래. 작은 크기로 무게가 딱 있으니까. 차라리 짤이 낫지. 그 영화 보면 왜 금괴 훔치는 장면 있잖아. 그 금괴 그 하나가 몇 kg인지 알아? 2.1kg. 어? 2.1kg. 아니야, 2.1kg가 아니라, 그게 거의, 그, 50kg인가 그래, 그 한 개가. 에이. 아니야, 진짜, 그 왜 이렇게 바로 된 거 있잖아. 그거. 응, 사람 하나면도 엄청나게 무거워. 에이, 그러면 이렇게 놓지도 못하겠다. 그래, 놓지 못해. 근데 영화에서는 그냥 가짜 금이니까, 그냥 막, 던지면. 응? 막 가방에다가 막 넣고서 그냥 막, 응? 수십 개가 막 쏟아져 나오고 막 그러잖아. 엉터리야. 이게 이제 팔부능선에 가면 이런 트릭이 있어, 위장이 있어. 사람들을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거지. 아, 이거 아닌게벼? 여기가 아닌가 봐? 우리? 꼭대기가 아닌가 봐? 그지. 우리 지금 잘못 온 것 같아. 폐쇄됐다. 새끼를 폐쇄됐지. 여기 아닌 것 같아. 아니, 그, 그러니까 일로 올라가는 길이 있었는데, 폐쇄되고, 저 밑으로 가는 길이 있나 본데? 아니, 이거 새끼리고, 원래 그냥 가는 길이 있단 말이야. 여기는 지금 밑으로 가는 길을 택한 거고, 저기. 다시 올라가야 돼. 아닌가? 다시 가볼까, 볼까? 정상으로 가는 길?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어?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내려가는 것 같아. 아니, 여기서 어디 정상으로 가는 길 저기 있지 않겠어? 너무 약속이 있네. 이거 비 온 다음에 약속도 먹는 거 같아. 아, 이거 맞네? 전망대 위로 오신 길. 이런 무슨 길이? 너 군대 갔다 온 사이에 많이 바뀌었잖아. 그래도 그렇지. 너무 많이 봤으면 이런 거 진짜 없었네. 산악회도 있다. 그러니까 저기로 올라가면 마지막 정상인 거야. 그지? 근데 뭐. 야, 멋지다. 회원들 다 정리돼 있고. 일로 와봐. 오랜만이. 우와, 나 최대생 같아, 진짜.
응? 최대 생각 지켜. 아, 올라가 봐. 자, 하늘이 안 보인다. 스피어 그래. 어두워졌어. 근데 이번 연도에는 비 온다고 막 평평하고 그런 거 별로 없어. 왜? 작년에는 우리도 워터파크 되고 막 그랬거든. 연병장. 연병이랑 다방 같았어. 배수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응. 길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다방 같아서 돈 주고 새로 했어, 이번엔. 옛날에 나 군인이 하지 않았어? 공병대가 와서 도와준 것 같은데. 응. 그때 보니 막, 큰 거 있잖아, 막. 그 막, 물 같은 것도 오고. 흙도 새로 오고. 아, 그리고 잔디구장 깔렸어. 봤어? 아니. 거기에. 연병장에? 어, 그 엄청 큰 연병에 딱 보면 와서 들어오면. 인공, 저기 인조잔디 깔았어? 야, 인조단 잔디가 그게 뭐 발암물질이 있다 그래갖고서는 서울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대부분이 다 발암물질이 있는 인조잔디를 저거 했대. 그 폐타이어 써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유연제 있지, 왜? 그니까, 풀처럼,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좀, 그, 유연성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유연성이 있는데 들어가는 대로, 그, 납 같은 거, 수은 같은 거, 이런 게, 발암 물질이 섞여야지, 그 유연성이 있대. 그 왜 어린이들 왜, 그, 환경 호르몬 있는 것들 중에서, 벽 타고 날아가는 거나 이렇게 만지면 물렁물렁한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이 그 납하고 수은 같은 발암 물질들이 있는데, 이제, 제대로 만든 거는 돈이 많이 드니까, 싸게 하다 보니까 그런 물질들을 섞였나 봐. 뭐, 여기 나눠봤던데. 아, 여러분 춤을 추고 놀아야지, 그냥. 안 돼. 우야탱은 20m니까 이쪽이 안 돼 있잖아. 여기서 올라가면 꼭대기고 여기는 전망대기. 전망대도 가보고 꼭대기도 가봐야지, 그지? 비 온다. 봐, 여기가 금화터널 지나고 나면 신촌으로 가서
이쪽으로 하면 연세대학교,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있는 데잖아. 그래서 아까 연세대학교 뒷산이라 그랬잖아. 여기 연세대학교야. 연세대학교 있는 뒤쪽에. 무학정. 올라가 보자. 비 오네, 이제. 이야! 쏟아진다. 쏟아진다. 더럽다. 이야! 끝이 어때? 가지 말지 뭐, 여기 있지 뭐. 저기, 저기가 있는가? 아. 여기 높은 데 같고. 빗소리 봐. 산이 팔분응선부터 꼭대기까지가 대부분 가파라. 이제 훈련 너무 힘들었던 게 다 말고 총 메고 막 산 올라가고 막 진짜 너무 힘들었어. 내 몸뚱이 하나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진짜로 짐이 있으니까. 아, 훈련병 때는 그게 너무 힘들었어. 정말 잠깐 올라가는데. 어? 여기 군수대 있나 봐? 어. 그렇지. 가다 못해 뭐. 청와대 가까이. 그럼, 미사일이나 대공포나. 방어를 하거나. 여기 방어부대지만은. 그렇게 해놔야지. 이윤육지 그러면 니가 좀 알아? 우리도 51사단이잖아. 어. 5067 부대야. 군사 기밀인데. 몰라. 응? 점점 내 이름은 없어질 거야. 새로운 이름이 권오현이야. 이제 오현이 이름이 다 들어갔지. 김동찬이 없어지고. 오, 이런 것도 있었어. 각오를 새롭게. 여기다 걸쳐줘. 뭐 하는 거지? 찍었어? 응. 막바지 이제 계단 요새 그 중국에 새로운 직업이 생겼는데 그 새로운 직업이 뭐냐면 디지털 이레이저야. SNS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과거의 나의 얘기를 지워주는 거야?
지워주는 거야. 아, 괜찮네. 괜찮지. 젊은 시절에 욕설하거나 또는 장바당이구나. 그 다음에 뭐 기성용이 같은 경우지. 기성용이가 최강희 감독을 막 욕을 했어. 그 신혼여행 떠났는데 뜬 거야 그게? 그게 떠갖고 기성용이를 잘라야 된다. 그래서 기성용이가 홍명보호에 포함이 안 됐잖아. 아, 그래? 어. 홍명보가 뭐 하는데? 월드컵? 어, 감독이야. 진짜로? 어. 안 돼. 이거 빨리 맡았어. 최강희가 자기가 본선행 티켓까지만 자기 목표라고 해놨거든? 아, 그래? 끝나고 나서 감독을 못 찾은 거야. 새로운 팔. 홍명보가 됐구나. 홍명보가 U20인가? 아니, 올림픽. 그렇지. 올림픽인가? 그래서 잘했잖아. 어. 그래서 한국형 축구한다 그래서 요새 훈련소에 입소할 때 양복 입고 오. 들어가게 하고 파주에 어. 처음에 교육이 뭐냐면 SNS 교육부터 시켰어. 어. 이게 디지털이라는 게 하나만 저장해 놓으면은 다수가 보니까 다수가 보고 다 퍼다 남기고 내가 옮기지 않아도 어디선가 다 끌어당기고 밀고 당기고 하니까 잘 이용하면 자기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솔직히 우리 나이 때 페이스북은 자랑하는 거. 근데 이제 쓰는 용어나 이게 잘 정제되고 포장돼서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큰 독이 될 수도 있지. 다 올라온 것 같은데? 봐. 강북이 보이네.
왔다 진짜. 난 일로 왔어 버텨. 아 생각나 이제? 표정 잘못 들었나 봐. 이렇게 아니지 지름길로 온 거지. 내가? 어. 이렇게 밑으로 갔다가 올라온 거 같아. 이거 56 보병사단이다 여기는. 56사단? 56사단. 꿀 빠는 거. 어? 꿀 빠는 56사단. 왔네 이제. 좋지. 진짜 다 보이지. 짱이지. 저기가 마포대교구나. 아니네. 원효대교네. 필수다. 우리 집 보일걸? 이게 서강대교네. 이게 서강대교고 이게 마포대교고 저기 서쪽이 63빌딩인데 원효대교네. 그지? 여기서 똑바로 보면 우리 집 보이는 위치긴 위치겠다. 어. 저기 산 있잖아. 저건 뭐지? 저기가 어디 뒤쯤? 구름산 정도 되겠다. 광명에. 아, 그래? 와. 그렇게까지 보여? 그럼. 저쪽에 동그랗게 생긴 게 도움구장이잖아. 아, 맞네. 저게 목동 그거네. 그렇지. 목동 하이페리온 어. 있는 데 있고. 바보 이거 진짜 내가 혼자서 목동 그 막 연기 나는 거 있잖아 그것도 보이더라고 소각장? 어. 아 저기 저 그 뭐야 열병합발전소 같은 거 만들어져 있는데 이쪽으로 보면 어디가 보이나 남산 교보생명이 보이고 어? 교보생명. 내가 찾을래. 아, 보인다. 교보생명이 보이고, 그 왼쪽에 KT. 보인다. 그 왼쪽으로 보면 미국대사관. 그치? 그러면 저기 옆모습 보이는 게 경복궁인가? 그렇지. 거기 사람들 많네, 오늘. 구경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게 북악산이, 이게 인왕산이지. 그럼 여기는 청와대가 안 보여. 아 청와대 끝에 보이잖아 저 끝자락 옆으로 섰지 아. 거의 정면에서 보이는 데부터 와갖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 저 밑에서부터 왔습니다 저기였네 저기 그렇지 남산도 다 보이잖아 여기서 저기 잘 보여 응? 남산 도서관 저 동그란 탑 있는 것도 보이고 저 뒤쪽으로 하얏트 호텔인 것 같다 저기? 응 전광판 있는 쪽 그쪽. 그렇지. 아니 저기 저 남산 타워 있는데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걸리는 게 아. 네모 상자처럼 걸리는데 거기 하얏트 호텔. 왼쪽으로 이렇게 쭉 등성으로 가다 보면은 빨간 게 빨간 건물이 끝 쪽에 있잖아. 아. 그게 신라 호텔일 거야 아마. 아 저거? 이게 서대문 형무소 아니야. 이게 앞에 이 벽돌로 있는 데가. 시원하다. 더 올라가 보자. 오, 진짜 시원하다. 에어컨 말하면. 응? 땀이
이렇게 씹어서. 근데 바닥은 이 아까 비가 와갖고 적졌다. 복스런네다. 이게 무슨 바위지? 뭔데 이걸 이렇게 해놨지? 아니 어 맞아 라구요 이게 힘드네 내려갈까? 너 올 수 있겠어? 아주 거꾸로 타고 내려오는데 겨울에 막 눈이 여기 쌓여 있었어. 험한 길로 왔구만. 날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찾아왔는데 너무 평평한 길로 올라왔던 거 아니야 아까? 나 엄청 여기 가야 되나 막 이런 걱정들이. 아까 길하고는 완전히 다르구만 이쪽은.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옥류문 저거 여기에서는 바로 치고 올라면 저 밑에야. 바위 많은 데까지 올라있으니까.
인터넷 도망간다고. 막 선명해진 것 같지 않아? 응. 신기하다. 깨끗해졌지. 더 막. 시야가 확 넓어졌지. 깨끗해졌지. 선명도의 차이구나. SD와 HD의 차이. 우와. 저거 봐. 저기 있던데 봐. 여기가 좀 위험해. 쪽두리봉, 향로봉, 비봉, 사모바이, 승가봉, 나월봉, 나한봉, 문수봉, 보현봉, 형제봉, 인왕산, 북악산, 천마산, 아차산. 야, 아차산까지 보이는구나. 저 뒤에가 아차산이구나. 지금 우린 이것만 보이지. 뒤에도 있나? 뒤에도 있지. 뒤에는 막 없는 거. 천마산. 야, 천마산 스키장. 천마? 어. 무슨 스키? 저기 요거 있는데 그 뒤쪽으로. 저 스키장이요? 어. 저기 엄청나게 멀죠. 저기서. 근데 여기 인왕산이고 뒤에 게 북한산이고. 북한산? 응. 아, 북악산은 뭐지? 아, 북악산. 북악산. 그래도 조금 있다가 여기 왔던 것들 다시 보면은 참 험한 데 온 거야, 그지? 응? 왔던 데 돌아보면 이 바위가 이렇게 험하게 돼 있는 데인데. 다 빙이었단 말이야. 여기 올라와야 되는데 막 힘으로 올라왔을 뿐이야. 올라갈 때는 아마 못 봤을 거야, 힘들어서. 응? 운동을 안 할 때였잖아, 겨울이고. 내려가는데 무릎 아파. 풀린다고. 야, 운동을 그래도 그 정도까지 다리가 아플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운동을 안 했었어? 체력 그렇게 떨어졌어? 약하고.
그러니까. 저도 막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재수하고 1학년 다니고 그래갖고서는 거의 2년 사이에 그냥 체력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네. 근데 애들이 군대 같은 게 친구들이 다 군대 가서 축구 상대가 없어서 체력이 떨어졌구만. 소금기 땀 나서 페인트가 지금 어 그래? 아 옷에서 묻었나 보다. 아 맞다. 아유 버려야겠다. 버려 지금. 안돼. 왜? 여기서 버리면 안 되지.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버려. 아 아쉬워. 다 그렇게 만나고 이별하고 그러는 거야. 옷 하나 때문에 그러면 어떡했어? 진짜 잘했어. 아 거의 맨날 입었던 거. 하자. 아, 그 바지, 이게 저거, 저번에 샀던 거야? 이거? 새로 샀던 거야? 이건 아빠가 사온 거. 패밀리 데이 때? 나이키 패밀리 데이 때? 응, 그때. 여기 맛있다. 여기 이렇게 응? 가면 되지. 해당 응? 근데 이런 바위길은 사람들 많이 다녔던 대로 가야 돼. 왜냐면 이 잔돌 같은 것들이 깔려 있는데 잘못하면 밟아갖고 미끄러지거든. 오른쪽으로 하면 되겠다. 군대장 수당이 한 달에 1,100원씩 나와? 아,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응? 어? 내가 쓰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어. 한 달에 그렇게 나와? 한 달에요. 그럼 몇 명 정도 돼? 우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여섯 명. 맞네. 많아. 폭풍 흡입으로 1분이면 끝나겠다. 냉동 두 개 산다 좋지. 그렇지. 여기서 내려갔고. 그래. 그러니까 이거 공사하는 거 구경하느냐고 어. 딸려갔어 그냥. 이걸 보고 왔어. 아 맞아 여기서 종합명소로 가야 되는데 봉수대로 간 거야. 잘 갔다 왔네, 그래도. 어. 아까 비었을 때도 딱 거기. 절묘하게 소낙비가 내리는 시간에는 또 소낙비 소리를 들으면서. 오, 햇빛!
얼마나 웃긴다고. 너 교회는 가니? 나 안 가요. 왜? 그냥 가야지 이제. 낮잠 자냐고 안 가는구나. 가야지. 가야 돼. 와, 빛이다. 매미 소리가 들리네. 올해 처음으로 매미 소리 듣는다. 그러네, 올해 많이 못 들었네. 아, 이런 거 안 들은 거네. 가만 보면 쓸데없는데 돈들을 많이 쓰는 것 같아. 근데도 그렇고. 돈이 없다 이러면서. 응, 돈 쓸 예산을 책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예산이 없으면은 조금 쓰는 게 맞지 않아? 그렇지. 근데도 쓰고 나 막 예산이 없어. 왜냐하면 정해진 거 이외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 아휴. 답답한 사람들이 많네. 진짜 전시행정. 아, 난 내 아들 어떻게 하지? 어? 내 아들. 왜? 근데 분명히 치는데. 근데 또 안 보내기가 또 그런데. 그때 되면 걱정하지 마. 네? 모병제로 바뀌었을 테니까, 남북 통일되고. 안 바뀌어. 통일 안 돼. 10년 된데 어떻게 10년 됐길래. 니가 뭐 벌써 아들이 지금 태어났어? 아, 그러네. 10살이야? 30년 되네. 그럼 군대 갈 때까지. 야, 아들 군대 가는 거 안 보낼 것까지 벌써 생각하고 있어? 아, 요즘에 애기들이 너무 예쁘더라고. 진짜 너무 귀여워. 내가 느낀 건데 이제는 좀 내가 배려도 적어진 것 같고 내 이익을 더 챙기려고 하는 것 같아. 근데 큰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안 되지. 그치. 근데 자기 밖을 자기가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는 거 아니니. 근데 처음부터 습관이 안 되면 안 돼. 어떤 거 말하는 거?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그거야. 네가 건물 GFC에서 네가 만나는 사람들한테는 너한테 인사해 주기를 바라잖아. 그게 아니라 네가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날마다 보는 사람들 있지. 주차 관리원. 그다음에 청소 아줌마. 요구르트 아줌마. 이런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런 거를 인사를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보거나 본인이 그거를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중간에 실수가 있거나 그래도 보완이 돼. 쟨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어?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야 돼. 그 나중에 반성이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아는데 처음부터 목에다 힘주고 있으면은 나중에 엄청나게 좌절해. 죽고 싶다니까. 군생할 때 그랬다니까. 뭐 잘못해도 아, 넌 잘하니까 말 되니까.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 지금까지는 운 때문에 막 갈리잖아. 근데 실력 때문에 갈리는 경우가 생기잖아. 예를 들어서 대리 진급 시험 봤는데 집안에 갑자기 일이 생겨갖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
또는 지점장을 독한 사람을 만나갖고 자기는 공부 안 해도 합격했다 그래 공부를 안 시킨단 말이야. 근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갖고서는 시험을 못 봤어 떨어졌어. 이거는 그 얘기를 어디 가서 할 데가 없는 거야. 자기 변명을 제일 쪽팔린 게 자기 여자친구하고 가족들한테 제일 쪽팔리지. 나 자신도 쪽팔리지만 그게 한두 번 겹치잖아. 아 살기 싫어. 이게 안 되는 거야. 똑같은 거지 정신으로 하는 거지. 그럼.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 될 필요도 있어. 왜냐하면 내가 관심 두고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외에는 다른 데 별로 관심 안 드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사무실 컴퓨터가 망가졌어. 응? 근데 나는 신입이니까 뭐 망가졌다 그러면 무조건 쫓아가서 막 고칠라 그래. 응? 뭐가 망가졌다 그러면 같이 쫓아가고 뭐 물통이 비었다 그러면 쫓아가고. 근데 후임이 오면 밀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걸 계속 망가지면 고치러 다니고 그래. 나중엔 수리병이 돼. 어? 그건 못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내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오면은 너 이거 해 계속 시켜놔야서 분리를 시켜서 내가 중요한 일을 하고 허접한 거는 또 이렇게 맡겨서 올라가게 하고 그런 거지. 똑같이 하는 거잖아. 옛날에도 아빠가 막내일 때 그렇게 했고 그 얘는 더 중요한 일을 했고 이제 아빠가 올라갔으니까 막내는 그걸 하고 아빠는 더 중요한 일을 했고.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 아무도 없는데 너만 있는데 네 사람이 이제 뭘 시켜? 못한다. 그럼 깨지는 거지. 그러면은 안 되는 거야.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 할 줄 알면서 안 하는 거하고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항상 준비돼 있어야 된다는 게 그런 거. 한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멍멍이가 오는구나. 도시라고 알아? 도시? 도시? 응? 팔에다가 도시? 응. 도시? 응. 나는 그거를 반팔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나는 더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응. 엄청 시원하더라고. 그래? 지방관이 이제 취사병 왔고 나와서 있어. 들어왔나 봐. 응. 일단 이제 군장지 나 골프 치러 가니까 친구들이 그걸 쓰더라고. 난 안 썼지. 근데 팔도 안 타고 좋아. 뭐 타면 어때 그러면서. 네. 타면 안 되지. 자식들 무슨 뭐 덕지덕지 이런 거 붙이고. 나는 근데 그런 게 싫거든. 근데 관리해야 돼. 아, 그거는 잘 못하지.
쿨토시. 그게 시원해? 나는 그렇게 있으면 거추장스럽고 더울 것 같은데. 근데 더울 것 같은데 이제 바람이 불면은 더 시원한 느낌이랄까? 어. 그리고 너무 더우면은 거기다 그냥 물을 뿌려. 응. 이게 마르면서 엄청 시원해. 어. 어디가 같은데? 절로 가는 거. 얘 목에다가 스카프 하는 것도 있잖아. 시사병이랑 남아 있어. 아이스 쿨러인가 뭔가. 이거 얼린 다음에 이거. 얼마 전에 내 자리에 선풍기가 있는데 발밑에 틀어놓는 거. 근데 요새 28도까지 온도를 제한하잖아. 그래도 거기 건물이 큰 건물이기 때문에 온도 조절을 해야 돼.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이렇게 선풍기를 틀어놓을 수밖에 없어. 나는 창가니까 햇빛이 뜨거워. 아 근데 이게 문제야. 선풍기 틀어놓고 이제 밑에서 시원 바람이 나오게 하는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딱 보니까 선풍기가 안 돌아가. 전기는 온인데 타는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먼지가 끼어갖고 구동축이 있는데 안 돌아가는 거야. 버렸어. 완전 망가진 거야. 그치. 이게 뭐 안에까지 다 열어서 코일이나 뭐 이런 것들 다 기름 바르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상황도 아니고. 어, 내가 말했던 게 어디야? 아, 그냥 집에 쓴다고. 이제 쭉 그 저거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뭐? 계단만 올라가면 되는 거지? 내려가면 되는 거지? 거의 직선으로. 시간당 인건비하고 응? 효용성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는데 도구도 없고 뭐 부품이나 그걸 한대는 가능성도 없잖아. 해서 된다는 것도 모르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냥 빠이빠이 했지.
말 잘 들으면 어떡해. 응? 근데 은비도 말 잘 들으면 이렇게 막 풀어놓고 살아. 걔가 패키지 사용 설명서에 15분간 이상 산책시키지 말 것 그렇게 돼 있어. 몸이 약해. 응? 체질적으로 약한 강아지야. 이게 품에 안고 다니는 강아지라서 그래. 지도 안기는 거 좋아하는 거. 그래, 안기면은 그냥 금방 어쩔 줄 몰라 하잖아. 예를 들어서 시베리안 허스키 같은 거는 그렇게 걔네가 안기는 걸 좋아하겠어. 이제 아파트 높이가 거의 수평으로 왔다. 야, 눈이 좋아진 것 같아. 와, 잘 보여. 왔다. 이제 똑바른 계단이다. 어우, 가볍게 내려가는데. 응? 이 정도는 괜찮아? 우와. 갈 것 같은데, 자. 나무가 진짜 계단을 보니까 만든 지 얼마 안 됐어. 옛날에 명륜동 그 뒷산이나 마찬가지야, 그지? 사람들이 다니면서 뒷산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구청이 나서갖고, 계단 만들어주고. 근데 지금도 너무 과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무긴 하지만은 흙박는 게 훨씬 더 좋은데. 짜잔! 이야!
끝.